밑에 약간 저 브라운 톤이 감도는 와인 컬러니까 이렇게. 너무 이쁘죠. 어우, 맞아요. 가을 그러니까 여자. 진짜 아래쪽에 네. 컬러가 밝아졌으면 사실 이런 느낌이 안 났을 것 같은데, 요렇게. 그리고 입어보시면 고객님, 체형 커버 너무 잘 돼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뭔가 되게 불편해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정장 바지 느낌이지만, 지퍼 훅 하나도 없는 바지예요. 네. 원단이 사방스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한 겨울 직전까지 입을 수 있게 네. 원단이 그렇게 얇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막 답답한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입기가 딱 좋은, 요런 정도의 두께감이고, 하나하나 보시면은 지금 다 사선으로 사선으로 결이 요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게 각 컬러마다의 느낌을 살리실 수가 있고, 요렇게 쫀쫀하게, 이렇게 짱짱하게 늘어나는, 스판이 5%가 들어갔어요. 근데 사방스판이기 때문에 엉덩이, 허벅지, 힙, 뭐, 허리, 요런 데다 그냥 편하게, 근데 라인 자체는 실제로 그냥 정장 바지 입은 것처럼 오비단 이런 느낌으로 한번더 디테일이 들어가고요. 네. 주머니 다쓸수 있어요. 저는 네네. 주머니 좋아하거든요. 주머니 입고 갖고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데도 골반을 충분하게 다 감싸주고, 미디가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령대 상관없고요. 미디가 충분하게 길다 보니까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이, 그 네. 다음에 뒤에는 거의 지금 뭐한 4cm 정도? 요 이제 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밴드도 베이지는 베이지대로, 와인은 와인대로 컬러를 맞춰가지고, 요렇게 짱짱하면서도 도톰하게 밴드 형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뒤에 여길 보이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네네. 살짝 가리기 때문에 상관없으시고, 뒤에도 이렇게 입술 포켓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힙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원단 폭이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달라붙지 않아요. 자, 요거는 베이지 컬러, 네네. 내추럴 베이지 컬러. 네. 길이는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여름 거보다는 살짝 조금 길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예전에는 왜 테이퍼드 핏이라고 해서 약간 요렇게 벙벙한 느낌이었다면, 요번 시즌부터는 그냥 기본 일자 핏으로 트렌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다리가 길어 보이고, 키도 커 보일 수 있는 네네. 효과. 자, 와인 컬러. 우리 또 지수 씨가 입고 있는 어떤 와인이에요? 가을 가을에는 진짜 와인 와인 컬러 컬러죠. 바지가 네. 기본이긴 한데요. 6만 원을 주고 내가 이거를 하나를 사기에는 또 조금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자, 네 가지 컬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입고 있는 다크 그레이까지. 요 그레이 컬러 분위기 있어요. 그러니까요. 약간의 카키빛의 느낌도 있고요. 그레이가 밝게 뜨는 그레이 컬러가 아니라 약간 톤이 다운됐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그냥 베이지 톤을 입으셔도 되고, 플라워 같은 거 입어도 안정적인 느낌이 좋아요. 여행 가실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구김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원단이 좀 이렇게 중량감이 있어서 네. 구김도 별로 없고 그냥 탁탁 털으시면 돼요. 자, 블랙까지 해서 경조사나 모임 자리 있을 때 재킷 코디 하시고 블라우스 코디 하시고 이제 가을이니까. 네네. 자, 요거 바지 내버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입고 있지만 너무 편해요. 아니, 바지 이렇게 딱 그냥 서 있으면, 사진 찍는다고 서 있으면 그냥 정장 바지인데 너무 편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사방스판으로 주머니에 손 넣어도 지금 자 66하고 77 사이즈 빨리 들어오세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도 여유가 있고, 요렇게 요런데 이제 허벅지 안쪽에 저는 이런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막 붙으면 못 입거든요. 부담돼요. 네. 그래서 제가 미팅할 때 바지 입어보고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요 여유, 네. 그다음에 미리 길이. 미리 길이가 이제는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여기 경계가 조금 이제 애매하게 떨어지면 앉았을 때 살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잡아주게 충분하게 길고, 그다음에 뒤에도 보시면 힙을 아주 안정감 있게 감싸줘요.